번째로는 이민환 선수 2위로 들어오게 됩니다. 오, 이렇게 필킴 선수. 네. 아, 여기 차량에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아니, 어떻게 아시는 분이에요? 옛날 뭔 얘기 하신 거예요? 나쁜 사람들, 뭐 좋은 사람들, 새로운 차가 오늘 처음 주행했다, 차 뭐가 바뀌었다, 그러니 내년에는 메디컬이 커질 거다. 정말 장대비 같이 내렸을 때 예선전 네. 사고의 모습인데요. 우한솔 선수, 시제 로지스틱스 우한솔 선수의 차량이 이렇게 됐고 그 뒤를 오, 이어서 네. 이렇게 이호준 선수의 차량이 똑같은 자리에 사고가 났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희철 선수의 차량이에요. 이게 예선전 차량인데 똑같은 곳에 오, 똑같이 네. 슬릭이 나면서 정말 위험했어요. 아, 이게 정말 비 오는 날은 굉장히 위험하구나라는 걸 2013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최종전을 향한 예선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M클래스 5라운드 예선전 지금 막 시작이 됐습니다. 7번의 모드코르사의 펠킴, 89번 모드코르사의 이민환 선수까지 오늘 총 15명의 선수가 M클래스의 출사표를 던져냈습니다. 클래스 5라운드 마지막 결승전 여러분과 함께 중계방송 해드리겠습니다. 고개를 내밀면서 지금 빠른 스타트를 보여주고 자. 있는데 압박 들어갑니다. 자, 박찬장 선수
선수 위험해요, 위험해요. 같이 필킴, 들어갑니다. 필킴 들어갔고요. 자, 박찬혁 선수 옆쪽으로 밀려나. 아, 박찬혁 선수 밀려났어요. 홍찬호 들어갑니다. 네, 필킴 들어가보지만 그 길목 홍찬호 선수가 잘 막아가고 있습니다. 계속된 중위권 경합. 김민현 선수가 뒤쪽에 있고요. 자, 이제 공격 들어가보죠. 다시 한번 나란히부터 하면서 안쪽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21번의 최건우 선수. 슈원에 성공했어요. 최건우 선수를 넘어섰고요. 이제 앞쪽에 있는 김범수 선수를 바라봅니다. 오히려 상위권보다 더 촘촘하게 붙어있는 가운데 치열한데요. 흔들려요. 네. 자, 김범수 흔들리면서 이렇게 김민현 선수 기회를 엿봅니다. 자, 그 팀에 들어갔고요. 다시 한번 필킴과 홍찬호. 필킴 선수 들어가봤지만 홍찬호 선수 그 라인 내주지 않고요. 필킴 안쪽으로 밀고 안쪽. 들어갑니다. 슈월을 기울여보고 있는. 오버테이크 성공합니다. 자, 이렇게 계속 찔러봤던 필킴 선수가 빈 공간을 차지하면서 순위권 바꿔냅니다. 자, 그 뒤쪽으로 김민현 선수가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따라왔어요. 거리가 가까워졌어요. 네. 자, 안쪽 1번 안쪽으로 파고드는 김민현 결국 추월에 성공합니다. 자, 전세명 다시 한번 자리를 뺏기는데요. 그 팀에 김민현 흔들렸어요. 선수 갖지 말고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자 김민현. 와, 하지만 홍찬호 아직 몰라요. 자, 다음 코너를 막아내는 홍찬호. 자, 홍찬 선수 잘 막았지만 안쪽 열리면서 이렇게 자리를 김민현 선수에게 내줍니다. 다시 한번 상위권의 상황. 자, 김민현 선수 안쪽 들어가 봅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서 컨택이 있었어요. 자, 흔들렸지만 잘 잡고 있는 필킴. 김민현 선수 지금 잘 달리고 있고요. 다시 한번 공격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자리는 필킴 선수 내주지 않고 있고요. 잘 디펜딩하고 있습니다. 필킴 선수 3렙만 버티면 돼요. 아, 잘 버틸. 김민현 선수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같이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자, 필킴 선수 밀려나긴 했지만 다시 한번 지킬 수 있는 기회는 아직 남겨져 있어요. 자, 빠르게 탈출하는 김민현. 김민현 선수가 오버테이크 성공하면서 1위 자리 꿰찹니다. 시즌 챔피언 김민현 선수. 김민현 선수가 시즌 챔피언 그리고 이번 5라운드 우승자. 가져갑니다.